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이번에 해볼 것은 이제 저는 매액 아웩 법제인데요 250만이 있고 저는 매액은 20% 쓸 거고 두 번째 줄에 아웩 15%가 나왔으면 좋겠고 세 번째 줄엔 법제 38%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256만인데 아 데미지 5%다 아 이거 안나오면 어떡하냐 설마 안나오겠어? 260마리인데? 법제 9%는 안되지 설마 안나오겠어? 아, 설마 안나오면 어떡하냐? 설마 안나오면 어떡하냐 진짜 13%도 나쁘지 않은데 그래도 250만에 반값이 있으니까 돌려보는 것 같아 아 법지도 뽑기 쉽지 않은데 안 나오면 어떡하냐 안 나오면 좀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 법지 20%가 저한테 딱 맞는? 어빌리티였거든 파이널 컷을 유지할 수 있는 아, 법칙 8% 나온다. 200만, 벌써 50만 썼는데 한 번도 못 보고. 법칙 7% 나온다. 아웩 3%, 와, 미치겠네. 아웩 3%. 아, 아예 9% 법칙 8%는 줄어들었잖아. 이러면 안 돼. 아, 법칙 9% 자꾸 왜 나오냐. 아, 안 좋은데요. 이걸 잠그면은 둘째 줄에 법칙이 나오긴 하거든요. 근데 저는 아예 15% 쓰고 싶습니다. 아, 170만 남았는데요. 벌써 많이 썼습니다. 어, 수공 올라갔네. 좀 보자. 1번 데미지 2%. 야, 데미지 5%는 몇 올랐어? 한 50만 올린 것 같은데? 설마 안 나오면 어떡하냐? 벌써 100만 썼는데, 이제? 아액 3%. 일단은 무조건 법지 아액인데. 야, 이걸 욕심냈다고? 그냥 하지? 법지 7%. 법지 9%. 이거 어떡하냐? 140만 밖에 안 남았다. 아, 이걸 욕심냈다고? 와... 큰일났네. 아, 안 나온다. 아, 법칙 10% 안 돼요. 큰일났네, 아... 안 나오면 난리 나는데. 법칙 9%. 9%. 큰일났다. 이거 안 나오면은 보스를 돌 수가 없는데? 아, 돌 수는 있지요. 법지를 옮기면 되지. 아, 근데 좀 타격이 좀 없지 않아 크다고 볼 수 있겠지? 100만 남았는데? 미치겠네. 야, 큰일 났다. 큰일 났어, 큰일 났어. 어? 아, 크리 16%? 크리 16%는 한번 고민해볼만 하지. 저 크리 두 번째 줄에 처음 나와봤네. 아, 근데 나는 법지가 더 좋아. 법지가 더 좋거든. 이거는 둘째 줄에 옵션이 나오면 셋째 줄로 내려갈 수 있거든. 아, 근데 나는 법지가 필요한데. 왜냐면은 내가 설명을 해줄게. 이건 이유가 있는데. 자. 크리 올라가는 거하고 법지 올라가는 확률이 똑같아, 그지? 그럼 저는 라인을 보세요, 라인을.
이 라인이 낫지.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 다섯 칸이 날라갔다니까. 이건 안 좋아요. 비율이 안 맞잖아요, 그죠? 다섯 칸 잃고 크리 20펄 채워야 되던데. 사실상 크리 확률은 나한테 의미가 없지, 그죠? 그래서 크리 확률은 저는 뽑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. 하지만 먼치님께서 크리 확률을 먹고 법지를 쓰게 된다면은 그렇게, 그것도 의미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. 그것도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. 이거는 돌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그죠? 맞죠? 여러분의 의견 어떻습니까? 난 돌리는 게 맞는 것 같고. 법지가 나한테 더 좋아요. 그죠? 보그건 저는 보스 돌 때는 바꿔놓고, 사냥할 때는 이렇게 하지. 그죠? 바꾸는 게 맞는 것 같죠? 좋긴 한데 20%였으면은 고민해봤을 것 같은데. 아 근데 법칙 10%밖에 안 남았죠. 100만밖에 안 남았네요. 아씨, 아니 아액도 못 먹고 법칙도 못 먹고 큰일 났네. 이거는 좀 큰 타격인데. 아유 큰일 났다. 얼마 남았죠? 80만? 와 이게 두 번째 옵션이 나온다고 치면은 세 번째도. 아니 법칙 7% 3%는 뭐냐 자꾸. 나왔다. 일단은 법칙 뽑았어. 법칙 뽑았어. 아 이걸 뽑아야 되는데요. 법칙 33% 아주 좋았습니다. 6%에요. 3%도 안 돼. 야 3434는 뭐냐. 과거를 영광으로 뒤로 하고. 33% 상위 옵션으로는 뜨면은 안 넘어가나? 10%잖아 이거. 아액이 뭔가 잘 나오는데 퍼센트 게이지가 좀 그렇네. 8% 안 돼. 3% 안 돼. 뭔가 아액 굉장히 많이 나온다. 마지막 줄까니까. 아액만 나와. 5% 또 나온 거야? 또 아액만 나오네? 아액 8%? 3%? 5%? 야, 세 번째 절 아액 공간인가? 뭐 아액만 나오냐? 아, 상위 옵션 없나? 33%는 절대 못 내기나? 15%는 안 나오나? 두 번째가 안 나오네? 돌리면 나올 수 있을까? 안 나오나요, 무조건? 15% 아액은 안 나오나? 두 번째가 33 나오거든. 이게 두 번째 맥스가 38%거든? 아, 몰라요. 10%에요. 나왔다! 아니, 이거 써야 될 것 같은데? 이거는 뭐 써야겠는데? 두 번째 줄 아마 맥스가 38% 아닌가? 그죠. 아, 첫째 줄하고 세 번째 줄만 좀 바뀌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이거 가야 되겠다. 아, 너무 아깝다, 근데. 아액 3%를 잃고 법지 13%를 올렸네요. 이렇게 가야겠는데? 그지? 솔직히 말해서 법지 별로 필요 없거든요. 20%만 있으면 되던데. 그래도 33% 되면은 뭐 없는 것보다는 더 좋긴 하지. 두째 줄 15% 절대 안 나오나요, 여기서? 안 됩니까? 아액 15% 나오면은? 셋째 줄로 법지가 안 내려가나요? 절대 안 되나? 그거 안 됩니까? 15% 나오면 내려가죠. 근데 나 좀만 해볼까? 아, 근데 몇 번은 도전 못 하는데? 아 이건 잠깐 생각 좀 해보자. 메이플 어빌 최대치. 둘째 줄은 38%가 맞아, 그지? 둘째 줄은 38%가 맞고 최대가 둘째 줄 38%가 맞고.
유니크 법칙이 38%고, 아, 그렇지. 32에서 38이고. 32면은 제일 낮은 거 나온 거네. 아, 33인데. 아액은 15%, 13에서 15, 8에서 10이거든. 레어도 나오고. 아, 이게 그거구나. 셋째 줄이 레어 에픽이고, 두 번째 줄이 에픽 유니크고, 첫 번째 줄이 유니크 레전드인 거거든. 아, 아이디 15%였어. 나는 결과적으로 더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난 안 좋아진 것 같아요. 난 아이디를 얻고 싶어서 돌린 건데 오히려 법지가 나와가지고. 아, 그렇다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. 아, 좀만 돌려볼까? 아, 그냥 해보자. 어, 이렇게 넘어가거든요.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. 아액 15%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. 제가 원하는 건 이렇게 넘어가는 걸 원하는 거. 상위 옵션이 나오면 넘어가거든요. 어, 없다 없다. 어, 나왔다. 나왔어 나왔어. 와, 아액 1% 범치 다 올렸다. 와, 나이스. 야, 야, 됐습니다, 됐습니다. 야, 됐다, 됐다. 와, 도전 나쁘지 않았어. 법지와 아액 둘 다 획득을 하였습니다. 어, 매액 20%. 아액 13에서 14로 올렸고, 법지 20%에서 33%로 올렸습니다. 요것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